해설위원 이호정입니다. 이연경의 뮤직토피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연경 아나운서님하고 같이 호흡을 맞췄었는데요. 그때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앞으로도 10주년 그리고 20주년 사랑받는 프로그램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이연경의 뮤직토피아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긴 시간 새벽에 친구가 되어준 이연경 씨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벽 시간에 늘 친구 같은 모습으로 곁에 있어주는 이연경의 뮤직토피아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현경의 뮤직토피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화이팅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선배님. 이현경의 뮤직토피아 1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제작부터 선곡, DJ까지 선배님께서 혼자 다 하시는데 정말 너무 존경스럽고요. 10주년, 그 이상 뭐 20년, 30년, 오래오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아, 선배님 먼저 10주년 너무 축하드리고요. 제가 입사한 지 이제 6년 지났는데 10주년 동안 한 프로그램 했다라는 거 너무나 존경스럽고 한 20년까지만 하시고 저한테 물려주시면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선배님. 이연경의 뮤직토피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이연경 아나운서의 입사 동기 여명석입니다. 어떤 일을 10년간 꾸준히 해왔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뮤직토피아 같은 경우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이연경 아나운서 혼자 힘으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10년의 가치가 더더욱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이연경 아나운서도 건강하게 좋은 방송 계속해서 이어나가 주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명석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연경의 뮤직토피아 1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와, 이연경 씨 벌써 10년 됐어요? 저도 아침 편지 진행하니까 이 라디오 진행자들 새삼 존경하게 되는데 우리 이연경 아나운서는 제가 생각하기엔 아나운서실에서 제일 부지런하고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음악도 열심히 고르고 글도 부지런하게 쓰고 선배지만 제가 배울 때가 많습니다. 10년 됐으니까 20년, 30년 계속 갑시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이현경의 뮤직토피아가 어느새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10년 동안 늘 청취자 곁에서 위로와 감동을 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2012년에 첫 울음을 터뜨린 이현경의 뮤직토피아. 갓난아이가 몸을 뒤집고 앉고 서고 마침내 첫 걸음을 떼기까지 이현경의 뮤직토피아 식구분들은 한결같이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약한 모습, 또 때로는 실수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또 식구분들은 한결같이 지켜봐 주셨어요. 이제 그 아이가 자라서 10살 생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 덕분이고 또 여러분이 보여주신 마음 덕분입니다. 이제 10살이 된 이현경의 뮤직토피아.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때 초심 잃지 않고 여러분과 오래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